세월호 아이들 지금 살아 있었다면 투표를 했을 그런 나이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 목까지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오늘 바스킹 무대 즐거웠습니까? 워낙 좋은 분들이 이렇게 뭐 공연해 주셔서 행복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전투표 너무 많이 참여들 해주셔서 감사드리려고 올라왔는데요. 선거법상 이런 공연 무대에서 다른 뭐 지지 뭐 호소나 이런 말씀 못하고 오로지 투표 참여 동료 그 말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대신 뭐 다 해주시래요. 제가 사전투표 동의하기 위해서 25% 넘으면 허리허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25% 넘길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한 20% 정도 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욕심으로 그런 약속을 했었는데 무려 26% 1100만 명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1100만 명이란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 겨울 내내 그렇게 열심히 촛불을 들었는데 그 우리 촛불 인파가 천만 명 넘은 게 10주 만이었거든요. 10주 넘어서 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박나는 영화라도 천만 관객 돌파하려면 열흘 넘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이틀간 24시간 내 무려 1100만 명이 사전투표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같은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정권교체에 대한 그 염원,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염원, 그것이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투표 26%는 정말 촛불혁명을 완성시키는 선거혁명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진짜 선거혁명의 완성은 5월 9일인데 우리가 너무 일찍 또 김치국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긴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조금 더 5월 9일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사전투표에서 보여주신 우리 국민들 그 절박한 염원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더 간절하게 가지게 되고 또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 느낍니다. 그 마음 제가 끝까지 잊지 않고 잘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실 26%가 넘었기 때문에 1100만 명 이상이 사전투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밤새 오늘 낮에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국민과의 한 약속도 지키게 해드려야 하고 또 문재인 후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후보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지켜드려야 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걸 정해봤어요. 우리 1100만 명 모두를 다 허그해보면 참 좋을 텐데 오늘은 더더욱 허그가 필요하신 분들을 무대 위로 올려서 이야기도 듣고 또 깊고 진하게 허그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괜찮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 올라오시죠.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세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자, 여러분 아직 여러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예, 혼란이 많이 될수록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예,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 자기소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 대학생 김동비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심으로 모태솔로? 정말로? 지금 몇 학년이세요? 4학년이요. 아, 요 정도 갖고는 안 돼? 에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는 그래도 그걸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투표로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모태솔로 대표 여성으로서 한 말씀 듣고 허그를 할게요. 모두가 공정하고 또 이렇게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후보님, 이 한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100만 명의 모태솔로 여성이다 생각을 하시고 깊고 진한 허그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없잖아요. 여자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태솔로 남자! 오케이! 올라오세요. 네네. 눈빛이 장난 아닌 게 살아있었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를 들어볼게요. 네, 백석대학교 정보통신학부 3학년 이주영입니다. 아니, 근데 옆에 분하고 무슨 사이인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처음 뵀어요. 죄송하지만 정말로? 말씀밖에. 같은 학교 아니고?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여성상을 꿈꾸십니까?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성을 매우 선호합니다. 그렇죠. 네. 뭐 외모나 이런 거는 상관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외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점이죠. 네. 맞습니다. 성격이 잘 맞는지가 중요하죠. 예, 진정성이 묻어나는 얼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세상 꿈꾸시는지 한 말씀 듣고 허그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윤리가 부끄럽지 않는 나라를 꿈꿉니다. 윤리적인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깊고 진한 호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님이 그 유기견 키우는 거 다 아시죠? 네. 여기서 유기견 유기묘 키우시는 분.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키우는 분. 몇 명? 두 마리. 아이. 저쪽 남자분 몇 마리? 몇 마리? 아니 말씀을 해주세요. 몇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키우시는 분. 네 마리 안 됩니다. 열 마리 나오세요. 열 마리. 여섯 마리. 열 마리. 열 마리. 네 나오세요. 우리 후보님께서 특별히 두 분 다 모시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보님, 후보님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그럼요. 이름이 뭐죠? 안녕하세요. 이름은 마루. 깜. 네, 안녕하세요. 찡찡이. 도남동에 사는 박태영입니다. 아니, 여보세요. 우리 후보님 말씀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도남동에 사는 박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옆에 계신 분도? 저요, 뒤에서 음식 장사하는 이순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섯 마리 키우신다고? 고양이 여섯 마리 키웠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안 키우는데요. 아니, 자, 이러면 자격 박탈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정성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웃깁니다. 잠깐! 여러분? 여러분? 자, 이럴 때는 후보님 마이크 든 사람이 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한 분 더 볼게요. 네, 거기 몇 분? 몇 마리? 아니네, 아까 네 마리 있으셨는데 여기 네 마리. 오, 네 마리. 또 다섯 마리 없으세요? 네 마리. 다섯 마리? 아니에요. 여섯 마리. 진심이죠? 만약에 아니면 바로 내려가셔야 돼요. 오케이, 올라오세요. 예, 한 분이 내려가셨으니까 한 분이 올라오시는 걸로. 근데 예,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과 함께 허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예, 올라오셨네요.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중랑구 면목동에서 온 변동훈이고요. 저기 하나 더 후보님하고 조금 일화가 있는데, 저번 대선 출정식을 독립을 해서 하셨었어요. 그때도 바로 앞에서 보고 인사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기억하는데 이렇게 또 이제 또 공약 내신 것 중에 이제 유기동물 관련된 공약도 있으신데 네. 또 마침 또 저희 저도 그렇고 또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니도 그렇고 고양이도 한 열 마리 넘게에다가 강아지도 유기견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을 많이 들어서 가족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커나가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일단 지금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무렇지 않게 동물을 이제 유기하고 아니면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다른 이제 잘 사는 나라들 보면은 이제 그 동물 관련한 법이 굉장히 이제 무겁고 이제 책임감을 주는 법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는데, 이제 그런 법이 제정돼서 이제 사람하고 동물들이 같이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실 건가요?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꼭 안아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사실 이 무대 위에 하얀 옷 입고 계신 네, 사실 예,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시죠. 김영석 씨 오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실까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작곡가 김영석 씨의 반주에 맞춰서 멋지게 노래해 주실 분. 우와, 진짜? 오케이, 올라오세요. 자,
같은데 좀 가라앉히시고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세종상업고등학교 2학년 서혜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서울 여행 왔는데 홍대에 문재인 후보님 프리어 가신다고 엄마가 카톡으로 꼭 가서 사진 찍어라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쪽팔린데 오히려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다 함께 이제 투표할 수 있도록 동료 당연히 하시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허그와 함께 부모님께도 투표 동료 꼭 전달해 주시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는 뭐 부르실 거예요? 노래는 아무거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동료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제 생각하시는군요. 묘해 너와 부르겠습니다. 묘해 너와. 모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떡하죠? 예, 저희 여기는 노래방이 성. 아니라서요. 마법의 성. 오케이, 알겠습니다. 됩니까? 지금 부르세요. 반주에 맞춰서 함께 멋지게 불러주시면 그때 후보님께서 허깅을 해주실 겁니다. 가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지금 구직 중에 있고 취업 원서를 내신 분. 이쪽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남성분 안경 낀. 예, 후보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셨으니까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온 고등학생 김백권이라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바라는 점은 남과 북이 통일해서 한반도 같이 한민족에 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우리 긴장하지 말라고 먼저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구직자 손 들어가지고 올라오셨는데. 네? 잘 못 들었어. 구직자. 아, 일단 손을 드신 거예요? 예. 잠깐, 쉿! 쉿, 쉿!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잠깐. 그러면 지금 문화생이라고요? 네? 아까 뭐라고 소개를 하셨었죠? 고등학생. 고등학생. 예. 그래도 제 생각에는요, 우리 고등학생이면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이자 우리 꿈나무들이 그쵸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의 꿈을 꺾어버릴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20살이 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 자동차를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편리한 자동차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무인자동차 같은 그 새로운 기술 접목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박수와 함께 깊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잊지 않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생 했으니까 진짜 구직자.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원해야 돼요. 너무 간절한 눈빛이어가지고 올라오세요. 구직자 아니면 진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네, 이 세상에 구직자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또 다음 순서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목동에서 온 김수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지금 어떤 구직 활동을? 저 베이커리 개발자인데요. 지금 8개월 동안 구직 8개월 동안 했어요. 일하고 싶어요. 와, 빵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아직 취업은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은 엄청 하고 싶은데 지금 대선 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끝나고 나서 취업하려고 약간 포기 상태인데 저 힘 좀 주세요. 저 취업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꼭 8개월 동안의 그 결실이 5월 9일 이후 새로운 세상에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와 함께 꼭 안아주시죠. 역시 사진은 빼놓을 수가 없군요. 그리고 이번 자, 그리고 아, 요런 분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오늘이 생일인 분, 저기 여자분 주민등록 좀 확인 들어갑니다. 맞으세요? 올라오세요. 아니 저기, 예,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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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좀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 주민등록증도 봐야 되는데 있으세요 어머니? 올라오셨어. 벌써 여기 오른쪽에 주민등록증 갖고 오셨어요. 생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올라오시죠. 네, 올라오시죠. 주민등록증 같이 가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조금만 비켜주세요. 뒤에서 올라오십니다. 예, 조금만 비켜주세요. 네, 과연 5월 6일자 생일이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자 확인. 위험해요. 맞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예, 이쪽으로 오시고요. 예. 내려가시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좀 이쪽으로. 예, 맞습니다. 네, 남의 주민등록 이렇게 확인해보긴 또 태어난 처음이네요.
차 없는 거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생일은 정말 뜻깊은 날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 좀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괜찮죠? 고통받고 계신데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 여기 옆으로 여기 조심 네 마구 올라오고 계시는데요. 뭔가 간절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다 요 가운데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잠깐만. 자,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비정규직 노동자 김선호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젯밤에 목포에서 11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올라온 3호중공업 비정규직에 근무하고 있는 송원석입니다. 네, 그러면 짧게 어떤 세상을 꿈꾸시는지 투표로 세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투표로 사회 양극화 문제가 꼭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3년간 소속이 4번 바뀌면서 정규직될 기회를 회사에서 박탈을 해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KT 스카이라이프라고 거기서 저희 기회를 박탈을 해갔습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 대통령 당선이 되신다면 꼭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 양극화에 줄이는데 이바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4년 전에 문재인 후보님께서 사람이 먼저인 세상,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비정규직 협력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대통령이 되시면 그러한 근무 조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꿈을 받아 안아서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확인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어디? 수가 없어요. 어디? 한라산? 미국? 애틀란타 나왔습니다. 미국 네. 애틀란타 나오시죠? 와,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네, 올라오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온 정주호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한국에 있게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 휴가 내고 수요일 날 저녁에 왔습니다. 우와. 예. 혹시 투표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외국에 있으면 그 한국에 대한 자국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예전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밤을 새우고 TV를 보는데 요즘 교포들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와서 밤에 국회 방송 보고 페이스북 보고 뉴스 보느라고 교포들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 모든 분들도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즐기고 하는 것도 좋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문재인 후보님 대통령 되시는 거 보고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신 후에도 우리 국민들이 절대 관심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우리가 끝까지 관심 가지고 서포트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시고 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길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 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삶의 여정을 갖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우리 강산혜 씨, 여러분의 큰 박수로 함께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참 닮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산혜 씨도 역시 북에서 오신 부모님, 그쵸?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유권자 가수 강산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 2무대에서 투표 동료 공연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문 후보님은 당연합니다만은 그 표창원 씨 그 페이스북 그 생방송을 보다가 여기서 프리역을 한다고 그래서 차를 돌려서 제가 이번 기회 아니면은 우리 문재인 씨, 문 후보님을 내가 언제 안아보겠습니까 싶어서 차를 돌려서 한번 꼭 안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분은요, 오늘 최연소자. 애기 몇 개월? 23개월. 몇 개월? 13개월? 예, 13. 어머, 어떡하면 좋아. 뱃속에 있는, 올라오세요. 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다 모시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특별하게, 네, 두 분 다 모실까요? 예, 올라오세요. 우리 아기들, 정말 너무 귀여운 아기들 오셨습니다. 미래의 꽃나무죠? 사실 애기 들고 있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엄마들 팔뚝이 커지는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셨네요. 예, 허그보다는 사진 찍는 데 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가운데로 오십시오. 네,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거 이쪽으로 오세요. 예, 어디서 오신 누구? 부인동의 정유나입니다. 네, 여러분 쉿! 왜냐하면 임산부들은 숨이 가빠요. 그럼 우리 응급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다들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까
스피커가 맨 앞에 앉을 수 있었는데 스피커 때문에 올려서 뒤로 갔어요. 아, 그래요. 심호흡도 좀 하시고. 여기서 애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뭐 무슨 일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를 예, 예, 예. 아, 오늘 이렇게 아기 엄마들을 부른 것은요, 아, 우리 대한민국 이제 새로 열릴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 아기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은 모두가 꿈꿀 수 있고 모두가 공정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이렇게 허가하기 전에 저희들도 다 같이 꼭 껴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에서부터 뒤로 한번 허그 파도를 타볼까요? 괜찮을까요? 꼭 안아주기 아니 아니에요. 대신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여성분이 전 싫어요 했는데 억지로 하시면 그건 안 돼요. 저희가 뒷감당은 안 되니까. 그럴 분들은 손을 잡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허그를 쭉 해주시는 순서를 다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든 분들 함께 껴안고 싶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함께 꼭 껴안으면서 오늘의 이 순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의 이 자리는 축제장이 아니라 내려가지 마세요. 어머니 예 같이 하겠습니다. 내려오지 마세요. 예. 자, 오늘 이 자리는 함께 투표 끝까지 끝나야 끝난 거다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허그할 준비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자 교수님 저쪽도 확인해 주세요. 허그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준비되셨죠? 제가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허그를 쫙 가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연습 안 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새로운 시대로 가는 맛있게 예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자리 행정입니다. 복지 국가 예물입니다. 경제 민주화 예물입니다. 새로운 정치 예물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예물입니다. 기회는 평등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문우훈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공정을 주십니다. 머리 좀 줄여주세요. 정의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꼭 투표해 주시고요. 예.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5월 9일 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하면 우리 다 같이 투표합시다 하면서 끝내죠.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5월 9일! 투표합시다! 5월 9일! 감사합니다!
문전인 세상 저는 이 문전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